역사는 아무나 조작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유대민족이 보관하고 있는 고대 문서 속에 있는 이 기록들, 이 역사는 이 사람들이 진공 상태에서 보존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만지면 바스라져 버립니다. 역사라는 것은 한번 기록되면 후세에 계속해서 그것이 보존돼서 내려오는데, 한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성경 66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기록한 사람은 33명에서 34명이 기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모세와 다윗은 이 땅에서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역사의 간격이 500년 간격을 두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모세나 다윗은 이사야라는 사람을 만나진 게 없습니다. 다윗과 이사야의 거리 간격은 약 300년입니다. 또 이 이사야와 스가랴라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약 300년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들은 각각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게 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사복음서라고 말합니다. 이 사복음서는 기록한 사람들이 4명입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예수님 십자가 현장을 직접 목격을 하고 그리고 그대로 기록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는 모세 사건으로부터 여러분에게 먼저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허구가 아닙니다. 허상이 아닙니다. 전설의 인물이 아닙니다. 신화 속의 인물이 아닙니다. 누가 지어낸 가상, 가공 인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셨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빌립보서 2장 6절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1500년 전 다음과 같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던 하나님 백성들을 이제 불러내시고 이 모세를 광야 40년을 지나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올리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역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책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다섯 권 성경을 가리켜서 모세 오경, 모세 율법이라고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기록한 이 책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약 1500년 후에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다음 같은 놀라운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은 말씀하시기를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가 기록했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사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모세가 기록했던 창세기 역사를 보게 되면 뱀이 아담 하와에게, 최초의 인간 아담 하와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이 뱀을 통해서 먹게 됩니다. 이 뱀을 가리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 사단은 악령입니다. 영적 존재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존재가 뱀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와에게 접근하게 되었고 아담에게 접근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을 먹게 만들었던 이 뱀을 향해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뱀에게 하신 말씀은 여자의 후손이 너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는 처녀 몸을 통해서 태어나지 않았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분들에게 명쾌하게 다음 같은 내용을 반박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당신은 아십니까? 이미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약 1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이 머리는 바로 뱀의 머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단 마귀의 머리를 부숴버릴 것을 말씀합니다. 누가 오시면?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여기서 여자의 단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여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글로 보게 되면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람어에는 다음 같은 내용이 그 의미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이 말은 아람어로는 알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알마라 말은 처녀, 동정녀란 뜻입니다. 처녀, 한 처녀의 몸을 통하여 후손이 오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오시면 내 메모리는 부서져 버립니다. 이 사건은 훗날에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시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성경 그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린 또 한 가지 사실을 증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창세기부터 구약 성경은 전부가 유대 문학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 문학 사상은 어떤 일에서 여자를 등장시키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남자의 후손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남자는 없고 여자의 후손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대인들은 어느 정도의 남아 선호 사상이 강하냐면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게 되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에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는 수를 헤아리지 않습니다.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던 그 당시 유대 문학 사상, 이런 사실을 미뤄보아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 말은 남자와는 상관없이 처녀 한 여자의 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서 또 한 가지는 사탄 마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이 말은 너로 인하여 십자가의 예수님이 달리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됐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 만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사람은 가롯 유다입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 영적 존재가 있었습니다. 이 가롯 유다를 조종했던 자가 바로 누구냐면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마귀가 가롯 유다 속에 들어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팔으라는 생각을 누가 넣었습니까? 마귀가 넣었다는 거죠. 결국 누가 예수님을 죽이게 만들었습니까? 마귀가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는 적중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모세가 기록했던 출애굽기 12장 2절 사건을 소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던 날 그날 밤에 유월절 날 양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유월절 날 양을 잡아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그 양을 피를 문설주 문인방에 바르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내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양을 죽이시는 그날 밤에 하나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노예를 자유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날을 가리켜 유월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날 그날이 양이 죽었습니다. 그 양이 죽는 날 노예에서 자유자가 되었던 이 사건을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모세시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약 1500년에 일어났던 이 출애굽 사건을 가리켜서 유월절 양을 가리켜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온 사람이었습니다. 천상의 비밀을 다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 입을 통해서 고백되는 내용은 약 1500년 후에 유월절 양이 죽은 이 사건을 가리켜 고린도전서 5장 7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은 이 땅에서 민족은 다르고 언어는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은 다르고 사상과 이념은 다 달라도 한 가지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어떤 것이냐면 유월절 날 양이 죽었을 때에 출애굽기 12장 2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날을 다시 말해서 이 달을 해의 첫 달, 달의 시작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월절 양이 죽은 이 날을 시작으로 해서 이 달을 달의 시작이 되게 하고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역사를 새로 써라는 것입니다. 유월절 양이 죽었던 바로 그 이전에 모든 역사는 마감을 시켜버립니다.
달력을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연대를 새로 써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유월절 양이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달력을 새로 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성경은 맞지 않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2016년 우리가 사용하는 이 연대는 세계 만국 공통연대입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아프리카에서도, 아시아에서도, 유럽에도 동일하게 사용하는 2016년 이 연대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후에 이 역사가 새로 씌워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게 약 1500년 전에 이 사건 이루어져 버립니다. 이 사실은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유월절 날 양이 죽은 이 날을 통해서 모든 것이 자유케 되었다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날 죽으셔야 됩니다. 1500년 후에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그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정확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 시대로부터 다시 강조하고 넘어갑니다. 모세는 80세에 하나님께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BC 1450년에서 1400년 사이에 광야길 갔다면, 합하면, 나이 80을 합하면 1450에서 80을 보탠다면 1530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분명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 1500년 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약 1500년 후에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운명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끌려나가시던 바로 그날이 이날은 유월절 예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날은 유월절 예비일이라 말은 호크마 주석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유월절이 시작되는 그 전날이라는 것입니다. 제6시란 말은 유대 시간은,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은 6시부터 하루가 시작됩니다. 다시 말해서 유월절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끌려나가십니다. 1.1획이라도 틀리지 않습니다. 누가 조작했습니까? 한 사람이 성경을 기록했다면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릅니다. 모든 인생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예수님의 역사의 간격은 약 1500년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시대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영원에서 영원까지 계신 분입니다. 그분만의 유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었습니다. 약 15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는 날짜 하나 틀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 앞에 저는 소름이 돋고 전율을 느낍니다. 무엇을 의심하십니까? 아직도 믿음이 약하십니까? 완전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가 두 분이서 합심하여 기도하고 가정예배를 드린다면 그 자리에 주님은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분명 우리 주님은 와 계십니다. 모세 시대로부터 500년이 흘러갑니다. 세월은 흘렀습니다. 500년이 지나갑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BC 1010년에 왕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는 약 1500년 전에 예언하셨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리고 다윗에게는 약 10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고난, 십자가의 고난 사건을 또 기록하게 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기록한 10편 22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절규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이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윗이 기록했던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똑같이 그렇게 부르짖고 절규하셨습니다. 시편 22편 7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천년 후에 일어날 일을
십자가 현장에 어떤 일이, 어떤 사람이, 어떤 광경으로 어떤 행동을 할지를 하나님 정확하게 천년 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며 머리를 흔드나이다. 이 내용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사복음서에 네 명의 목격자들이 위해서 이 사건은 다윗을 통해서 천년 전에 예언했던 기록된 이 사건은 천년 후에 그대로 재현이 되었습니다. 천년 후에 일어날 일은 누가 감히 다윗과 마태가 아는 사이 아닙니다. 천년의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네 명의 증인들이 기록해놓았던 내용이 똑같습니다. 시편 22편 16절에 보게 되면 저들이 나의 수족을 찔렀나이다. 천년 전에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수족을 찔렀습니다. 수족은 손과 발에 못 박히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따라서요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년 전에 다윗을 통해서 기록했던 이 사건은 곧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손과 발에 찔리실 것을 이미 다윗을 통해서 천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시편 22편 18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에게 끌려나가실 때에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기 위해서 끌려나가실 때 이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 겉옷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속옷을 제비 뽑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천년 전에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편 22편 18절에 말씀하시기를 나의 겉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주님 옷을 다 나눠 가지는 것을 이미 하나님은 천년 전에 다윗을 통해서 그것을 보고 계셨고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조작입니까? 무엇이라고 항변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역사 속에 계십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시편 34편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했다 했습니다. 당시에 십자가에 처형을 하는 사람들은 시신이 내려오면 전부 다 뼈를 꺾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뼈가 꺾이우지 아니했습니다. 정확하게 천년 전에 기록된 예언된 이 사건은 천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고난의 예언과 성취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전율을 느낍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 41편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가룟 유다가 천년 전에 다윗을 통해서 벌써 예언되고 있습니다. 내 떡을 먹던 나의 친구가 나를 대적하여 내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떡을 먹던 내 친구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떡 조각을 주셨습니다. 떡 한 조각을 받았던 가룟 유다가 나가서 예수님을 은삼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이 가룟 유다는 로마 군병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내려오실 때에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 보고 하시는 말씀이 친구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떡을 먹던 나의 친구, 내가 떡을 줬던 그 가룟 유다, 내가 친구라고 했던 가룟 유다가 나를 대적하여 내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나를 십자가에 매달리도록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년 동안, 천년 전에 기록된 이 사건은 천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가상의 인물이 아닙니다. 허구가 아닙니다. 누가 지어낸 그런 조작한 인물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셨던 하나님, 그분만이 유일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 외에는 주신 일 없는 유일하신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믿는 여러분이 가장 이 시대 행운아이며 가장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역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다윗 시대로부터 약 300년이 흘러갑니다. 300년이 지난 후에 이사야 시대가 왔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야는 BC 745년에서 680년 사이에 이사야서라는 책을 기록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자세하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약 700년 후에
십자가에서 어떤 고난을 당하실 것을 낱낱이 미리 말씀하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50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의 등을 사람들이 때리며 뺨을 때리며 뺨을 칩니다. 그리고 침을 뱉었습니다. 이 사건은 역시 700년 후에 이 사실을 목격했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을 기록했던 이 사람들을 통해서 사복음서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끌려나가실 때에 사정없이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그리고 주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그리고 침을 뱉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700년 전에 침을 뱉는 것까지도 이미 다 보고 계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또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 있는 나에게는 오늘 예수님과 과연 어떤 관계입니까? 이사야 53장 5절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왜 고난을 당해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함이요. 우리 허물 때문에 예수님은 머리에 가시로, 손과 발에 못으로,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셔야만 했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아야만 했습니다. 누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성경은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고난 주간에 오늘 역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내 죄값을 주님이 대신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죄 없이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사야가 기록한 이 책을 사건으로부터 연대가 700년이 흘러간 후에 예수님은 심한 고문을 당하시면서 끌려나가시면서도 단 한 번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빌라도가 계속해서 입을 열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주님은 입을 열지 않습니다. 침묵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내려오셔서 그 시신이 아리마데라는 부자의 묘지에 안치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이사야 53장 9절에는 부자의 묘실에 안치되실 것을 이미 700여 년 전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조작되었습니까? 역사는 아무도 다시 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후손에게 보존돼서 내려왔습니다. 오늘 하나님, 역사 속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이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은 이 시간 또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고 계시며 나는 반드시 이 땅을 떠나면 천국으로 간다는 이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환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이 나를 다 버린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에게 축복해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역사 속에 계신 예수, 이사야로부터 역시 한 300년이 흘러내려갑니다. 스가랴 시대가 왔습니다. 스가랴 시대가 왔는데 이 스가랴는 BC 480년에서 470년 사이에 스가랴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약 500년 전에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실 것을 이미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계속해 보게 되면 스가랴 11장 1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은삼십에 달리실 것을 이미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고난의 현장에 모든 전반적인 자세한 내용들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다 보고 계셨습니다. 이것을 모세를 통해서 1500년 전에,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1000년 전에,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서 약 700년 전에, 그리고 스가랴를 통해서 약 480년 전에 이미 이렇게 예언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현장에 그 주인공이, 오늘 이 시대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세상에서 교회를 떠나가는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보배이며 가장 귀한 이 시대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한 군데 더 소개하겠습니다. 스가랴 11장 13절의 말씀 보게 되면 가룟 유다가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팔고 난 후에 나중에 이것을 뉘우치고 은 30을 성전에 던져버렸습니다. 이때에 대제사장 장로들이 예수님을 판 은 30을 주소들과 하는 말이 이것은 성전고에 넣어두면 옳지 않다 하면서 이것을 핏값이라 해서 그것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을 사게 됩니다. 이 밭을 가리켜 피밭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토기장의 밭을 샀는데 이 사건이 바로 BC 480년에서 470년 사이에 스가랴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스가랴서 11장 13절에 토기장의 밭을 살 것을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그것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보람있고 가장 자랑할 만한 것은 이 땅의 돈이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세상 지식도 아니요 세상 권력도 아닙니다. 오직 갈라디아 6장 14절에 내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주님을 자랑하십시오. 그 주님을 자랑하는데 십자가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내게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오늘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을 하면서 어느 곳에 가시든지 예수의 사람답게 항상 예수 그리스도 정인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